아유, 시작부터 리오플 공격이네. 정말 당연한 거니까요. 예. 뭘 당연해. 여기 인텔 홈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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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어? 아니야. 아, 반칙, 반칙.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꿍꿍꿍꿍. 안녕하세요. 오늘 인텔은 루카쿠 왜 안 나오나요? 부상인가요? 네. 아, 근데 오른쪽에 하킴이가 무서울 것 같아. 하킴이 어제 나왔잖아요. 재밌냐? 어? 재밌냐, 이거? 하킴이 잘하더라. 지금 경합이 좀 많다. 오, 세련! 와우! 라우타로! 라우타로. 이 경기 해내면 된다. 아, 근데 이거 좋았는데. 잘 쳤어. 잘 쳤어. 거야. 산우영 추틀러 챔보랑 아시아스타 미나미노 두 명과 라우타로랑 바꾸는 거 어떠십니까?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너야 반대 안 하겠지. 너야 당연히 반대 안 하겠죠? 선생님! 산우영 라우타로 메뉴로 가면은 괜찮을까요? 메뉴요? 아니 주축을 팔라고 그러세요 자꾸. 브로도비치, 브로도비치랑 바렐라도 인기 많잖아. 뭐 라우타로 뭐 이적한데? 어? 디다. 와! 아. 세트피스는 괜찮아요. 박스 안쪽 3명 이거 부실만한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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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이로 들어왔어 순간적으로? 차라운로. 오! 아,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롱볼이다. 버티고. 좋다. 이게 되죠. 너 왜 리버풀을 원해? 너 맨유 팬이라며. 아니. 왜 리버풀? 하지 않아. 아니, 원래 아, 수빈 형이 저는 축구 잘하는 팀. 원래 수빈 형이 리액션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중계 스타일이. 오, 비달. 비달이야. 왜 그래? 비달이요. 힘을 내. 둘 다. 오, 됐다. 오, 역구물이야. 우와. 계속 세트했을 때 놓쳐. 엘리엇. 살아 뛰었어요. 와. 와, 몸 돌리고 죽였대. 오, 잘. 오, 누구? 반대. 넘기면. 와. 잘했다. 잘했다. 이거 코나테 좋은 수비. 야, 아, 코나테. 진짜 코나테 좋은 수비. 퇴근? 맞나? 오. 구테크. 야, 좀 깊게 가야 돼. 뺏겼어? 아이고. 오. 브로조비치 한 번, 슈크리니아는 한 번 몸 날려서 한 골 막아냈네. 아, 근데 브로조비치 태클 그거 진짜 좋았다. 아, 열렸다! 라우타로! 도로! 접고! 슛을 못 때리네. 아, 진짜. 아, 이거 좀 아쉽다. 인텔은 이거 마무리 못하네. 브로조비치도 오늘 잘하고 있다? 브로조비치는 원래 잘해. 인텔의 미드필더들이 풀어주는 것보다 초반에 좀 많이 얼었던 것 같고 고개 풀리면서는 아, 재밌는데 이거? 각자 좀 인터밀란과 리버풀의 경기. 사실 어제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고 어제는 소문난 잔치 좀 먹을 게 없다. 나만 맨날 이렇게 앞으로 나왔냐? 어? 근데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 맥주 때문에. 이게 저희보다 이제 방송 선배긴 하지만 아직 방송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뭘 방송을 몰라? 야, 니네들이 너무 뒤로 앞으로 나가. 우리 둘이 딱 이렇게 어깨 라인이랑 이게 맞는데. 아 근데 나는 안 보이셔서 이렇게 앞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예, 그건 아니시군요. 노안이 오면은 사실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저는 눈이 나빠서 그러면은 가까운 게 오히려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짝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다치점이라도 저도 해야 돼요. 사실 나이만 보면. 그렇죠. 나이가 또 많으니까. 동안이신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인터밀란과 리버풀 경기인데 일단 전반전을 뭐 인터뷰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전반전 초반에 시작할 때는 리버풀이 굉장히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허둥대는 모습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이 경기의 흐름이나 분위기에 좀 적응을 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보다는 잘 버텨냈었고 아 진짜? 네, 생각보다는 잘 버텨냈었는데 다만 확실히 전방에 있는 두 명의 포워드들이 기회를 가진 일은 거의 없었다. 그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텔가 보면서 45분 동안 날카로운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날카로운 기회까지 갔던 장면들이 몇 차례 있긴 했었어요. 제일 좋았던 건 그냥 차라운 선수가 슛했던 그 장면이었죠.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왼쪽 라인에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라인은 지금 리버풀 입장에서도 왼쪽 라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살라 선수가 이제 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뒤에는 약간 공간이 빌 수가 있었는데 거기를 사실 페리시치 선수가 잘 파고들었고 페리시치 차라울루가 잘 타이밍 맞춰서 파고들고 거기서 이제 나왔던 건데 인테르가 그 장면이 그래도 제일 골에 가까웠어요. 어쨌든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네. 바렐라 안 나온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졌나요? 있죠. 정말죠? 왜냐하면 바렐라 선수가 공을 잡고 직접 운반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바렐라 선수가 공을 잡고 운반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좀 딸려 끌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둠프리스 선수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거기 그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에서 사실 거의 나오질 못했죠. 그렇죠. 그 사실 이거는 역할을 다르게 준 것도 있어요. 오늘 경기 비달 선수 보시면 알겠지만 비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렐라가 하던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공을 잡고 전개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미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택을 못해가지고 미러플 선수들의 압박에 둘러싸여서 선택을 못해서 뺏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안 좋았는데 근데 대신에 비달은 오늘 목표는 딱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야, 너 딴 거 하지 마. 티아고 알칸타라만 쫓아다녀. 쫓아다녀. 그래서 경기를 보시면 비달이 원래는 이제 바렐라 선수가 우측 메짤라로 나가기 때문에 우측 메짤라의 위치는 해 있지만 경기를 보면 실제로는 중앙에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공을 잡으면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좀 이 앞쪽이랑 미드필더랑 그다음에 앞쪽에 전방에 있는 포워드들이랑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하니까 중앙으로 들어와서 움직이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비달이 막아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자, 리버풀도 전반전이 물론 원정이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좀 선수들 폼이 좀 지쳐 있다라는 게 공격진들한테는 좀 느껴졌고. 그렇죠. 예. 일단 뭐 살라 개인의 터치나 움직임이 좀 궁떴죠. 맞아요. 살라는 좀 몸이 좀 많이 무거워 보이고. 그리고 인테리가 압박에 대한 준비를 잘 해왔어요. 그래서 티아고에 대한 어떤 빌드업이 활용이 잘 안 되고 파비뉴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티아고가 있을 때는 중미 두 명, 센터백 두 명, 나머지 자원들은 좀 올라가는 선에서 되게 매끄럽게 그동안 빌드업 전개가 됐는데 이 리버풀의 중앙 라인에 대해서 워낙 인테리가 압박을 강하게 보니까 생각보다 리버풀이 상대를 압박할 때 제외하고는 중원에서 힘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결국 아놀드가 오늘은 후방을 좀 바치고 엘리엇이랑 살라가 같이 올라가는 형태를 좀 노렸던 게 리버풀인데 결국 이제 중앙 라인이 워낙 후방에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아놀드가 전진을 보통처럼 편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놀드는 후방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엘리엇과 살라만으로 오른쪽에서 유리한 연계를 하기에는 둘 다 왼발이다 보니까 시너지를 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인테르의 어떤 점수 준비에 고전했다. 중원에서 빌드업이 잘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놀드가 후방에 내려서고 전진 자체가 쉽지 않아지면서 공격 관여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 라고 좀 볼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격진 몸이 좀 무거워 보이는 거. 역시 이 부분도 좀 한몫하고 있죠. 아마 클롭 감독이 엘리엇 선수를 이제 선발로 썼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좀 컸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전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비 엘리엇이 그냥 편한 리그 경기면 훨씬 더 좀 더 나을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니까 확실히 수준도 상대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비달이 저렇게 티하고 붙어버리면서 하비 엘리엇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리그에서 경험했던 흐름이랑 좀 다르거든. 이게 되게 어색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비 엘리엇 쪽에서. 후반 좀 뭔가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는 인테리어에서는 좀 누가 해줘야 된다. 있다면. 라우타로인가요? 마무리 해줄 건? 네, 라우타로가 뭐 하나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라우타로 하긴 해야 된다. 라우타로가 뭐 하나 해줘야 되면 아니면 차라올루가 진짜 중거리 하나 빡 때려 넣든가. 슈팅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라우타로가 여기서 타이밍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리버풀은 아 글쎄요. 그 지금 변화를 준다면 엘리엇 쪽에 한번 변화를 줄 것 같기는 해요. 벤치에 있는 핸더슨 물론 핸더슨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왔을 때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누구를 참 넣기도 참 애매하다. 애매해요. 근데 이게 참 참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핸더슨은 어쨌든 간에 워낙에 좋았던 선수고 경험도 너무 많은 선수고 이런 경기는 오히려 기대할 선수는 좋다예요. 경기력을 살리기보다는 그냥 한 골로 결과로 증명하는 게 낫다. 경기력은 인테리어 오늘 준비성을 생각했을 때 경기력까지 계속 잡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세탁을 얘기하면 또 우리 또 제코가 있죠. 똥코 모드여도 세탁은 한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제코. 네. 자, 이렇게 아무튼 저만 인테리어와 리버풀 경기 0대 0이었고요. 네, 좀 더 보면서 후반전 또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네 살라다 이거 좋다가 빠졌나요? 오호. 네. 어, 피르미노와 좋다랑 폼 비교하면 너무 압도적으로 최근에는 좋다가 좋으니까. 그렇지. 아, 살라는 저렇게 되면 어떡해. 비달 쟤는 또 왜 저러냐? 그러니까 성대모사라고 한 거 같은데. 성대모사를 하신 거야? 한 거 같은데. 비슷해. 아, 조금 더 귀찮아야 귀찮은. 조금 더 귀찮고 조금 더 뭘 귀찮아. 인생에 뭔가 회한이 느껴져야 돼, 여러분. 뭔가 더 따분함이 느껴져야 돼. 인생에 따분함. 나 인생에 따분하지 않아. 두프리 잘 받고. 그렇지. 자! 와! 와!
아다리로 아다떼자 아다리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근데 인테리어 준비 잘해왔네. 아니야 들뜨면 안돼. 침착해야 돼. 들뜨면 안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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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코나트 와가지고 코나트. 아, 근데 코나테랑 반데크가 집중력이 진짜 높긴 해서 오늘 좋긴 하다 센터백들이 이걸 오브지 않아? 오브 아니야? 그래도 넣어야 오브 아니야? 그래야도? 자 일단 넣고 자 일단 들어갔고 일단 넣고 생각보다 차이가 생각보다는 차이가 크지 않았어 근데 그래도 이거는 코나테랑 반데크 근데 보고 있었어 이건 잘 막은 거죠 근데 오 중거리 능력도 있죠 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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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누이 아! 아 근데 루이스 디아 진짜 잘해 저런 활력이 있어야 돼 공격진이 이즈르 오프로블이 좋네 아니 좀 나와있는데? 와 이거를 왜 저렇게 줘? 이거 때리지! 아 이거 솔직히 나는 제코면 더 욕심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아이 이미 동료 보고 있었어 서영 줘! 비기만 해다오 약간 이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이 전반 왜 그러죠? 네? 어. 아니 근데 1차전에 비기는 거 프리뷰 원했어. 찍을 때 그렇게 어? 기세 하면서 무슨 그건 다 바렐라가, 이제 2승으로 어? 2승으로 8강 2승은 힘들어 맞아요 맞아, 원래 원정은 항상 겸손해야 돼 맞아 맞아 네. 어? 이번에 바뀌었잖아 바뀌었네 이제 바뀌었네 이게 로봇 스윙이잖아 그래서 안 풀리니까 한번 바꿔보네요 키퍼 쪽으로 붙이나 본데 어? 야 바꾸니까 된다 바꾸니까 누구야? 피르미누야? 피르미누야? 피르미누 같아. 피르미누 같아요. 와 씨. 아 이거 결국 먹히네. 정발 코너킥 차다가 반대발 코너킥 차니까 바로 네네. 되네. 피르미누네. 어 야. 야. 아! 아 진짜. 저걸 왜 못 걷어? 골 안 나는데? 아니 근데 골이 아닐 수도 있어 지금 두 골을 내주잖아 아니, 골이 아닐 수도 있어 아, 좀 차분해야 돼 이거 별 아니, 문제가 아니, 없어서 아니 몰라 몰라 골이 아닐 수도 있다니 10,000원 감사합니다 찬우 형 힘내세요 2차 저는 괜찮아지겠죠 아 아니 안 된다고 저 새끼 저 빠지면 뭐 할 거라고 저 새끼 저거 갈딘 주지 말라고 제가 받겠냐고 그런 걸 갈딘은 주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찬우 형 잠깐 조용하고 계신 표정에 심술이 잔뜩 나셨네요. 심술이 아니라 그냥 허탈해서 그래요. 인테르와 리버풀의 경기 이제 모든 경기가 끝이 났고요. 스코어는 2-0입니다. 네. 아, 리버풀이 경기 결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 후반전 45분부터 75분 정도까지는 인테르 분위기 확실히 괜찮았거든요. 후반에 들어와서 좀 더 전반보다는 공격적인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려고 아마 이건 계획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전에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지키는 쪽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 후반에 들어와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건 아마 원래 전체적인 계획으로 이제 세워왔던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후반에 들어와서 흐름을 분명히 잡은 적도 있었고 주도권을 가져간 적도 있었지만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 축구는 경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승점 주는 게 아니니까 예,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됩니다. 스코어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그래서 졌네요. 네. 네. 인테르가 유슈팅이 있었나요 오늘? 유슈팅이 그 골대 맞은 거 있었고 그건 유슈팅 아니니까. 아 그리고 저기 뭐야 걔가 찬 거 있었잖아 후반에 저기 누가 찼지 페리시치가 찬 거 있었나? 아 페리시치가 찬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라우타로 슈팅한 거, 그 날카로운 거 좀 있었는데 네. 확실히 뭐 리버풀도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수비수들 집중력이 돋보였고 거기에서 버티다가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좀 분위기 반전이 있었고 다행인 결과죠, 리버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인테르가 저는 어쨌든 인테르 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했는데 손을 쓸 방법 없이 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배는 인테르 입장에서는 찔찔할 것이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승리를 했지만 경기력에서의 어떤 완전한 우리 내용까지 완벽했던 경기는 아니었다. 역시 중원의 밸런스에 있어서 지금 핸더슨도 폼이 좀 안 올라오고 엘리엇은 아직 좀 어린 편이고 케이타도 번리전을 생각했을 때 나왔을 때 밸런스에 불안함이 있고 이런 점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중원 조합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맞춤 전술을 잘 준비한 팀에게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좋은 분위기는 리버풀이 계속 달리고 있었고 이번에도 결과를 챙기긴 했지만 한번 경기력에 환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경기가 아니었나.
일단은 유효슈팅이 없다라고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좀 인테리가 힘들었던 경기인데 그래도 이게 2차전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든 원정 어려운 건 아닌데 네? 행복회로를 어떻게든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굴립니다. 절대 굴리지 않아요. 네 안 굴려요. 아 근데 지진가요? 야 홈에서 2대0으로 졌는데 원정 와서 어떻게 이겨? 그건 맞죠. 솔직히 야 원정 와서 3대0으로 이겨야지 올라가 그것도 2대0으로 이겨도 연장이에요. 그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뭐 인자기 감독 교체 그리고 벤치 뎁스 얘기했지만 네. 진짜 몇 가지 페인 이거는 좀 페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뭐 있을까요? 페인은 벤치 자원 차이에요. 벤치 자원 차이? 네, 벤치 자원 차이는 커요. 가장 크다 그게? 예. 그러니까 물론 핸더슨 선수가 폼이 안 좋다고 합시다. 예, 네, 최근 폼이 안 좋다. 오케이. 그래 폼이 안 좋을 수 있지. 근데 핸더슨은 이미 이 선수가 이 높이를 클래스? 그럼 네. 클래스가 있는 선수 아닙니까? 안 좋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벤치 지금 자원만 양팀의 벤치 자원만 딱 놓고 봤을 때 야 그래 옥챔이 안 좋다고 해도 옥챔이나 갈리나 똔똔이야 옥챔 갈리는 똔똔인데 여기서 헤노스는 최근 폼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월드클래스 선수인데 폼이 안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있어? 미드필더 중에 지금 뭐 벤치에 카이세도, 디마르코, 담브로시오, 발리오리디니, 뭐 다르미아, 라노케, 산체스 정도 이제 투입될 만한 선수들이 없어. 그 정도 있는데 여기 하죠. 봐봐 여기 네, 쓸만한 선수 지금 디마르코, 담브로시오, 갈디, 다르미아, 라노케아, 산체스 이렇게거든요. 여섯 명 벤치 여러 명까지 넣을 수 있는데 그게 답니다. 그리고 기적형 공격수 오리기, 기적형 공격수 카이세도 이렇게 있는 편이고요. 여기 피르미누 있지, 루이스 디아스 있지, 나비케이타 뭐 리버풀 팬들이 많이 욕하지만 그래도 제가 갈디랑 비슷한 수준일 거야. 갈디보다 나을 수도 같아요. 있어요. 예. 네. 미나미노 욕 먹지만 미나미노 그다음에 저렇게 쓸 수 있는 공격 선수도 없어 인텔은. 네, 없어요. 그다음에 밀러 욕 많이 먹었지만 밀러 한때는 엄청 잘했죠. 조던 앤더슨 잘했죠. 예. 네. 고메스? 아, 고메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라노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고메스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그냥 벤치에서의 뎁스 차이 아쉽다. 전체 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경기에서 상황을 좀 바꿔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클롭 감독이 정말 선택을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현재 폼이 어떻냐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피르미노 선수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피르미노 선수가 득점을 해냈고 득점을 했고 아 그게 운이 많이 따른 골이라고 할지언정 어쨌건 간에 득점을 해줬고 그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 선수들이 그 이후에 힘을 내서 지금까지 밀렸던 상황을 싹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골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클럽의 용병술의 승리죠. 용병술의 승리다. 핸더슨 들어오고 후방 빌드업에 잘 풀어준 것도 분위기 반등에 좋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그 지점 압박할 때마다 전반과 후반 초반에는 계속 고전을 했는데 핸더슨 들어오고 좀 잘 풀어나오면서 간결하게 중원에서 볼이 좀 돌았고 측면으로 볼이 배급되고 무엇보다 핸더슨의 어떤 볼 순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체 운용 이후에 아놀드도 전진이 되면서 다행히 이제 팀의 밸런스가 리버풀은 잘 맞춰졌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클롭 감독의 좋은 선택에서 나왔다. 아마 그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헨더슨 선수가 최근에 폼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양팀 모두 다 체력이 떨어진 시점에서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실제로는 경기 상황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됐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카드가 인텔은 저 갈리아리틴이라는 게 참 허수순이하네요. 누군가는 투입을 해야 되겠고 그 대처 방안이 갈리아린이라는 게 참 예, 안타깝네요 진짜. 예. 근데 진짜 만약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 인테리가 그 후반 15분까지 분위기가 좋았을 때 득점을 기록했다면 이거 리버풀 입장에서는 진짜 어렵게 경기되고 2차전 가서도 부담이 있을 법했는데 이게 결국 그 상황에서 득점이 안 나왔으니까 라우타로가 사실 너무 아쉬웠거든요. 차르노르랑 브로조비치랑 잘했어. 난 페리시치도 잘한 편이라고 보고 저는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전반에 라우타로가 했던 그 슛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르노르가 했던 골대 맞고 나온 슛 그거 두 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2대0 졌다고 생각해요. 그거 두 개가 들어갔으면 아마 2대2로 비겼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아, 그 정도였다? 네. 그 골이 좀 중요했다. 그게 제일 결정적인 기회였어요. 아마 XG값도 그게 제일 높을걸요? 실제로 후반전에 좋은 그런 흐름을 갖고 오긴 했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 결정적인 슛까지 가져갔었냐?
라고 얘기를 하면 코나테 일단 너무 잘했고요. 근데 반다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 특히나 둠프리스 쪽으로 가는 쪽에서 그러니까 그 리버풀의 풀백이 전진했을 때 왼쪽이니까 그러니까 로버튼 선수가 전진해 있었을 때 룸프리스 선수가 그 사이 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공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반다이크 선수가 붙어가지고 끊어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수비수도 있으면 인테리가 이제 나폴리랑 경기할 때도 보면 네. 쿨리발리가 그때 둠프리스 쪽으로 가는 걸 되게 많이 끊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마 제 뭐 생각이지만 그냥 클롭 감독이 그 나폴리랑 경기할 때 뭐 쿨리발리가 그렇게 많이 끊어낸 거 보고 아 저 정도의 민첩성과 저 정도의 운동력을 갖고 있으면 둠프리스가 아무리 최근에 좋아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빠져나갔을 때는 중앙 신경 쓰지 말고 측면 쪽에 더 빨리 빠져서 아마 좀 커버를 해줘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잘 먹혔어요. 그래서 둠프리스도 열심히 뛴 거에 대해서는 소득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반전의 찬스리 더 아쉽지 후반전에는 좀 뭐 그렇게 굉장히 뭔가 체념한 듯한 네? 멘트세요? 아니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와서 아 너무 너무 씁쓸해 아, 지금 너무 씁쓸해서 중간에 경기를 잘하지 말든가 그러면 경기 그래, 잘해가지고 사실 최근의 경기들 다 본 거에 아니 로마전은 뺍시다 로마전은 네. 빼고 로마전 빼고 최근에 밀란전부터 해가지고 밀란전, 로마전, 나폴리전 그다음에 이 경기인데 밀란전, 나폴리전 이 경기 중에서는 이 경기가 제일 낫거든요? 중간까지는 씁쓸합니다. 오늘 날이 춥습니다. 이제 네. 집 15분 정도, 20분 정도 걸어서 이제 집 가셔야 되는데 아, 나 걸어가야 돼요? 저 영상 찍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요. 예. 집 가서 그냥 바로 주무시나요? 네? 예. 아니, 모르겠어요. 예. 네. 아, 한번 치고 주무신다고 하시길래.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 집에 가서 예. 아이, 집에 있는 위스키를 까야 될 것 같아요. 위스키와 함께. 네네. 네. 형철이 마지막으로 2차전 각오 한 번만 듣죠. 안필드 경기고 원래 이제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끝에 있습니다. 안필드에 있을 2차전도 또 다른 반이기 때문에 맞아요. 1차전 입중계를 빛내주신 찬우 형님이 2차전도 와주셔야 한다. 아, 와주셔야죠. 네. 네. 다들 기대하고 계시니까. 웬만하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네. 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테르와 리버풀 경기 저희가 리뷰 영상 그리고 2차전 또 이제 프리뷰 영상 또 올릴 테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